하이 하이. 반갑습니다. 콘서트 가냐고? 티켓팅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. 아, 이번엔 루아 콘서트? 어째 요즘 정승환님 안 오시더만 연습하느라 바쁘나 보네. 아, 성환님? 아, 산악회 그 안에 깬다는 마인드로 가겠지. 4월 5일이야 이거. 아, 6월까지 있구나. 기네. 자, 오늘은 레이드를 돌 건데요. 오늘은 바로 요 마우스 코브라 프로 뭐 쓰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던데 오늘 요 마우스로 좀 해볼 생각이에요. 원래 내가 쓰던 마우스가 데스헤더거든요. 데스헤더. 요번에 쓸 거는 유무선 다 됩니다. 근데 이게 번들이 있더라고. 여기 위에 마우스 올리면 충전돼요. 그러니까 얘는 무선으로 쓰는 건데 이게 유선이야. 그래서 유선을 여기 꽂아놓고 마우스 다 쓰면 이 위에 마우스 올려놓으면 알아서 충전돼. 가격대가 좀 있어요. 이것도 하이엔드 제품이라서 충전팩하고 같이 합산이고 이게 마우스 가격이 아마 한 20만원대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. 와, 마우스가 졸라 작구나. 근데 이게 무게가 지금 77g이야 무게 자체는 되게 가벼워요. 총 11가지 색상으로 불이 들어오는데, 그래서 이거 불 들어오는 거는 이제 부수적이고, 사이드키 두 개, 위에 감도 버튼이랑 휠 버튼, 옆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, 독도 동굴이 역할을 한다고? 따로 꽂는 게 없는데도 그래? 개꿀이네?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이 하냐? 근데 원래 내가 안 쓰는 제품이면 광고 안 하는데, 원래 내가 레이저랑 컷헤어만 쓰기 때문에 원래 그 두 개만 써 원래. 참고로 지금 이거 의자 있죠? 여기 이것도 레이저야 지금. 오늘은 요걸로 레이드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에키드나 하드 숙련 숙제팟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드를 돌아봐야 마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느껴지지. 슬레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. 아이, 피증 떡칠 파티네 이거. 야, 짬통해. 오늘은 레이저 마우스와 함께하는 슬슬슬 파티 레이저 화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. 좋다. 예예. 잘 알죠 뭐지. 아 없습니다. 아니 선생님, 에키 2관만 남은 걸 어떻게 구하시나요? 어쩌다가. 아, 일단 이 캐릭은 안 됩니다. 아, 안 됩니다. 지금 좀 광고 찍고 있어서. 아니, 파티원분들 죄송해요. 잠시만요. 아니, 근데 저기는 어쩌다가 수바 1관 6이야? 아, 에바지. 야, 이분들한테 1관만 깨주고 2관 따로 가세요 하면 이거 뭔 개 미친 짓이야. 이건 안 되지. 우정보다 돈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선택한 거죠. 야,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수바. 야, 님들 죄송한데 저기 파티 가봐야 되니까 1관 못 깨고 저 파탈 좀 해봐도 되면. 말이 되냐, 이씨. 미친 소리 하고 있어. 야, 근데 느낌이 약간 이 마우스는 서머너가 하기 좋은 마우스일 것 같은데. 이게 마우스패드 밑에 자성이 있어가지고 마우스패드에 딱 붙어있으니까 포인트 미스가 잘 안 나는 느낌이긴 해. 서머너 납배드일 것 같은데. 서머너 고창 던질 때 참고하겠습니다. 이단님 서머너가 하기 좋은 마우스. 예예. 주제님 빨리 사주세요. 레이저 코브라 마우스입니다. 레이저라 그런가 스킬이 전부 백에 들어가네. 아이, 그럼요. 이건 다 코브라 마우스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? 이 던전에는 수바 코브라 두 마리 나옵니다. 이따 쳐내러 가겠습니다. 아, 저 님 마우스 뭐 했어요? 레이저로 바꾸세요. 아이, 무력 될 거야. 하나도 남김없이 말이야. 저기 저 악마가. 보셨죠? 레이저 쓰니까 세 명이서 무력 돼버리잖아. 내가 인분이었죠. 예예예. 당장 주문. 그냥 마우스가 아니라 레이저 코브라 프로입니다. 하이엔드 성능 11가지의 스펙트럼한 라이트, 아주 빠른 반응 속도 제공. 캬, 완벽하다 진짜. 가려낼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것 같다. 야, 근데 3명이서도 무력이 되는데 왜 4명이서 무력이 안 되는 거냐? 아 님도 레이저구나. 에이씨, 그랬구나. 아, 미리미리 말을 하지. 자, 1격 창술, 2격 나도 딜러,
그리고 슬레들 아덴 없으면 강탈하세요. 와야 근데 이거 마우스 자성 있는 걸 쓰는 게 좋다. 야 코브라하고 뭐고 내 거 마우스패드가 약간 자성 띈 거거든요. 철제로 된 거. 근데 마우스 밑에 패드 부분에도 자성이 있으니까 마우스가 딱 달라붙어. 포인트 고정이 되게 좋은데? 브레이킹이 잘 돼. 브레이킹이. 야 이거 이렇게 이어지니? 이거? 이런 식으로도 돼? 오 해자띠네. 뭐야? 아니 달가지러운데? 일자 바까 누구였지? 아 창술이지. 오 쉣! 아 야 이걸 제발 풀어줘! 안돼! 안돼 씨! 와 그냥 버릴걸 씨! 야야야 공대장! 공대장! 나도 딜러라고 공대장! 쳐봐! 오! 굿이었고요. 이야 씨댕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죽은 사람들은 다 필히 레이저 코브라 마우스 좀 구매 부탁드립니다. 수선 전문의 망골 입찰해드리겠습니다. 아까 여러분의 시간을 뺏은 점 그래도 1300골 페이백 받으면서 승헌아 아프리카 채팅창 죽은 거 봐라. 광고만 신경 쓰더니 네가 죽였어. 아 맞다 코브라 써보니까 괜찮습니다. 요게 지금 자성이거든. 자성 느낌이야. 자성 마우스 미스가 많이 없음. 뭐 님들 말로 브레이킹이 잘 걸린다? 손 작은 사람이 쓸만한 마우스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애초에 좀 하이엔드급으로 나와서 가격대는 좀 있지만 그러니까 게임하기 좋은 마우스야. 그러니까 옆에 키가 사이드 키가 많으면은 잔작업 할 때도 좋긴 한데 로어 할 때는 뭐 옆에 키 두 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제 물론 뭐 매크로 쓰시는 분들이나 뭐나 뭐 채팅 매크로 이런 거는 사이드 키 많은 게 좋겠지만 저는 어차피 이제 안 쓰기 때문에 괜찮았고요. 해서 오늘 요걸로 에키드나까지 가봤는데 아주 괜찮았다. 한번 사용하실 분은 사용해보세요. 제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레이저 코브라 프로 제품이었습니다. 좋네요.